인티지의 나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지의 나누기는 a 나누기 b equal c, a, b, c가 다 인티지라고 가정합니다. 네. 이때는 a 나누기 b equal c는 if only if a equal b 곱하기 c 이때만 이것이 성립한단 말입니다. 그쵸? 이 식과 앞에 있는 식은 뒤에 있는 식과 같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10이 나누기는 분수와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나누기 2는 얼마죠? 6이죠. 즉 이 말은 12는 2 곱하기 6과 같다는 거죠. 그게 위에 있는 이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들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2 나누기 마이너스 3은 일단 마이너스 부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않으면은 4로 나눠지죠. 그죠? 3 곱하기 4가 되는데 그렇게 한에다가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1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뭔가라는 거죠. 곱하기 x이죠. 곱하기 뭐죠? 마이너스 3에다 뭘 곱했을 때 플러스 12가 되느냐는 거죠. 마이너스와 곱해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2가 3을 3과 곱해서 12가 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숫자는 4여야 하죠. 따라서 뒤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4여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15 나누기 마이너스 5는 그죠? 마이너스 5에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플러스 5에다가 뭘 곱했을 때 15가 되느냐는 거죠. 3이죠. 플러스 3은 그냥 3만 적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8 나누기 2는 그죠? 이게 곱하기가 돼야 되겠죠. 2 곱하기 뭐가 마이너스 8이 되느냐는 거죠. 마이너스 8이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뒤에 오는 것은 마이너스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8이 되기 위해서는 4를 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7 나누기 마이너스 2는 그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뒤로 넘어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넘어왔고 뭘 곱했을 때 7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플러스라는 건 알겠습니다. 플러스의 숫자여야 되는 건 알죠. 마이너스 숫자여야 되는 건 알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뒤에도 마이너스가 와야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와 곱해서 7이 될 수 있는 인티저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말은 undefined라고 얘기합니다.